지훈 씨 퇴근 안 해요? 아니, 수당이 다 나와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다들 고급부터 하시는 거야? 어? 저희 돈 줄이요. 따박따박 돈 주니까 내가 받아준다. 왜 그러세요? 수빈이가 전화를 안 받아. 수빈 씨가요? 수아 누나랑 잘된 마당에 네. 더 찜찜한 거 싫어가지고 그냥 통보하려고 전화라도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겠죠? 이제 할 바 아니지 뭐. 뭐야 뭐해? 안 어울리게 신문이야. 아 이게 통쌀 돼가지고 이제. 아니. 뭐해? 통쌀라고. 아 이거 통을 왜 여기서 받아주지? 나도 가야 돼. 아니 왜 나 말해 오시고. 아니 그 아니 화장실 살아봐. 안 나와 이게 저 3시간 줘 씨발. 내 현덕 있어? 어. 씨발 싸고 나오겠지. 3시간 줘 안 나온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내가 오죽했으면 하고 있겠냐고. 아니 뭐 하는데 3시간은 안 돼? 몰라? 이 지금 이별 후유증을 했어. 이별 후유증? 어! 누구랑? 뭘 누구랑이야? 얘가 이별 후유증은 한 명이지. 누군데? 수빈이! 아니 뭐 애초에 사귄 적이 없는데? 3시간 잠 나온다고 누구려도. 야 나와! 전화를 물어보네? 나 노래 개 같은데 자꾸 저거 만들어. 전화를 알아? 저 왜 내 최애 곡이야? 아니 노래가 꿀인데 뭔 최애 곡? 아는 노래야? 자꾸 전화를만 불러. 안 들려. 이러다가 계속. 아 저 좀 알려봐 일단. 야 조현덕. 야 시훈이 왔다고. 너무 잘돼요. 하루 종일 나를 사랑해. 빨리 뭐야? 빨리가 상했어. 수빈이한테 차단당한 것 같은데. 그래 가족 보다 성급하시게 안 보여. 야 나와. 아, 닦고 나와. 왜 뭔데? 뭐 하는데? 너도 수아누나 헤어졌어. 나 힘들었구나 너도. 나 너도 힘들다 진짜. 친구한테 진짜. 이걸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야, 현덕아, 현덕아. 너는 이별한 적 없어. 너 ㅂ발 사귄 적이 없다니까 ㅂ발아. 너 왜 이래? 네가 뭘 알아 ㅂ발. 내 있어. 나 수빈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걔 사는 데는 알고. 수빈이? 요새 인스타 스토리 좀 훔쳐왔는데 마포구 쪽에 있는 것 같아. 홍대 합정 상수 이쪽 라인이어가지고 이쪽으로 뒤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샤워하고 올게. 그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들으면 스토커야. 이게 왜 스토커야? 왜 스토커가 아닌데? 왜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아니다 너도 헤어져서 이번 여행 갔다 와서 힘들었을 텐데 잘 마무리했지? 아니 뭐 다시 잘 만나기로 했어. 잘 만난다고? 이별 여행 가는데 잘 만난다고? 어. 난 이별 여행 가면 되겠다. 현덕아 너 이별한 적이 없어. 아니 현덕아 내 눈을 봐. 넌 이별한 적이 없어. 아니 나도 이별 여행 가면 난 아니 넌 이별한 적이 없어. 보내줘. 어? 보내달라고. 네가 가든 말든 상관없대. 넌 이별한 적 없다니까. 보내달라고. 너가 난 너가 걱정돼서 그래. 잠깐. 이제 수빈이가 연락이 안 되잖아. 어.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아니야 그냥 차단한 것뿐이야. 안 돼. 안 돼 수빈아. 한강 한강 한강. 야, 일본아! 야! 일본아! 야, 지났어! 왜? 경기 막고 확정됐어! 좋게 막 야, 수빈이 찾으러 가야 된다고! 경기 막고 확정됐다고! 수빈이 찾으러 가야 된다고! 야, 수빈이 안경이 있다고! 경기 막고 확정됐다고! 수빈아! 야, 어떡할 거야, 이거 봐! 야, 그냥 뚫어볼게, 기다려! 나 진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알아서 연락해. 어. 저러고 간다고? 아, 일단 여기는 못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갈 데 없나? 아, 아 수환 누나랑 잘 된 게 승기 선배도 보이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그때 진짜 멋있긴 했어요. 뭐 감사 인사나 전화로 갈까요? 아, 라이브 하우스로 가시나요? 네. 오케이. 어, 거기 들리자. 여기 있어. 정신들 때문에 못 있겠다. 시호가 한강 됐어! 니 알아서 해, 개. 야. 어, 저놈의 X발. 이제 여기 오면 뭔 일 생길 것 같아서. 야, 선배님, 저 왔어요? 어, 왔어. 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잘 됐어? 그래, 화해, 잘했어요. 근데 괜찮아? 화해했어요. 네. 아니 괜찮냐고. 그러니까 화해했으니까 괜찮죠. 아니지. 화해에 떡을 쳤으면은 너의 X 지금 팅팅 불어가지고 이 과에 입원을 했어야 된다. 괜찮냐고. 잘때 되는 거. 아니 말씀 잘 왔어 근데. 어 내가 손님을 하나 들어. 니도 아주 잘 아는 그런 손님이지. 제가 잘 아는 손님이야? 아이 매우 잘 알지. 아이 오면 알아. 서프라이즈야. 어? 선배님! 왔네. 어?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어, 선배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야, 시원아. 네네네, 선배님. 얼마 만이야? 너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선배님. 뭐야? 너무 좋아졌어? 네. 머리 너무 잘 길었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승기야. 아 승기야. 승기는 진짜 오랜만이다. 어, 그래. 어, 어. 너 요즘에 운동해? 어, 운동해. 너를 딴따라지는데? 너를 위해서 한건 아닌데. 꺼졌다. 어. 나 오래. 네 칭찬은 항상 들어도 좋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왜 이래? 아. 아이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오한아 진짜 오야 우리 오랜만인데 술 빨까? 술이나 빨자. 이것도 안 막히셨네. 아니 저분 누구세요? 희수 선배라고 예전에 그 밴드부 했을 때 메인 기타 했던 선배. 아 아니 근데 저렇게 예쁘신 여성분이 반겨주시는데 왜 다들 이렇게 질색팔색 하세요? 여성분이요? 네 남자예요. 아 이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누나! 누나! 응? 형! 야, 술 거기 있다. 아무거나 뺏어 먹어. 어. 진짜 남자야. 아이 진짜. 아 씨. 아,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다음 주 예비군이에요. 아니 한국 나라에서 학생 예비군 맞는다면은 아 중학교에서 논문 예비군 2박 3일? 아 씨야 무슨 화성 가서 그래. 육군 봉신조. 우리결이. 왜 웃어요? 아씨, 어디서 외운 것 같은데? 외워. 주특기. 파란아 바뀌었고. 기대감 빠졌어.
아. 실장, 실장. 아, 발 잡아준다. 줄포! 네! 하나! 하나! 사! 줄포! 사회 좀 믿게! 아, 사포 뭐해! 가르치지 말고 줄포 제대로 맞춰라! 줄포! 조명차 하나 말! 사회 좀 믿게! 사회 귀신 해야죠. 사회 귀신! 사회 귀신! 셋! 둘! 하나! 인정? 맞네요. 오랜만에 X나 뛰었더니 오줌 X나 말이야. 훈아, 이 화장실 비밀번호 뭐냐? 어, 그 328을요. 3, 2, 8, 1. 오랜만에 오줌 크로스? 어, 컸다 오시네. 야, 가자. 어, 컸다 오시네. 야, 오. 진짜 남자 맞아요? 남자 맞다니까요. 봤잖아요.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조명사랑을 하고 있어. 알받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투쟁은 아니시죠? 아, 아니라고. 진짜 그 막 달려있는 그 남자가 맞다니까요. 진짜로. 아, 근데 머리는 왜 저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아, 락질이어가지고 헤드뱅이 하겠다고 머리 저렇게 기른 거라니까. 뭐라? 겁나 헷갈려 나도. 뭔가 노리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게 좀 그러네. 아니 아, 여자가 없으면 술맛이 떨어져요. 막 고추 냄새가 나. 여자 있으면 뭐 하실 건데요? 떠나줘요. 여자 없으면 아, 인생을 모르네. 지금 좀 빠른 편이네. 근데 이거 오은씨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희수정한테 배웠어요. 두분 동작 해가지고 하나 둘. 아니 아니, 아니 그걸 왜 깨끗하게 말해줄 필요는 없어. 야, 훈아, 여기 안주 뭐가 맛있냐? 어, 여기 닭발이랑 치즈 떡볶이랑 뭐 맛있어 맛있어 마라탕 진짜. 아이 발 기집애새. 아니. 제육이랑 돈가스냐? 돈가스 좀 헤비한데. 헤비는 X발, 네 몸뚱아리가 헤비구나. 가발이. 일 안 하세요? 알바시잖아요. 좀 안 맵게 해줘. 있다고 볼 수 있죠. 나 여섯 점. 갑자기 여소예요. 여섯 점. 아저씨가 그러면은 이상형이 뭔데요? 나는 그 외모는 상관이 없어. 대신 그 폭유였으면 좋겠어. 내 인생의 목표가 파이 받는 거야. 아니야.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훈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훈이한테 맞으시던가요? 야, 훈아, 색깔 나와봐. 아니. 어, 이렇게 한번 해봐. 어. 가능.
그리고 아니 넌 뭐야? 가 가서 만들어. 어. 맞아, 표정 존나 열받아요.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왕탈 부리지 마, 짜증나. 아, 하지 마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만하세요. 언니야, 너 왜 이렇게 팔이 붉어졌냐? 아니, 안 붉어졌어. 너가 자꾸 이러면 다른 게 붉어져. 선배님? 다리도 진짜. 아니, 아니. 아, 너무 진짜 PD님. 네네. 주지가 이상해. 아니. 아니. 진짜 아는 거 같아. 아니. 아니요. 나도 오늘 써봤는데. 어, 아직 펌핑 안 풀렸다. 만져봐. 선배님? 여기 보세요. 아니 눈이 그쪽으로 가. 아, 선배님 손 내려놓고. 자, 선배님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시라고. 선배님 하나니까. 선배님 자 릴렉스. 안녕. 그러면 기타 듣기만. 아니요. 형들끼리 그러지 마! 형! 하지 마. 희수형 하지 마. 뭘 취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술 한잔 합시다. 한잔해. 야, 우은! 한잔해. 한잔해. 자, 짠!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말라 그랬어. 아, 왜 자꾸 이런 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 아, 진짜. 아, 하지 마요. 이수 형. 아, 자꾸. 나 술로 어깨가 편하구나. 알아서 해요. 나 이제 안 한다. 나 진짜 안 한다. 안 말린다, 나. 난 그냥. 하지 마! 뭐해? 하지 마! 아유, 잘 보고 있어. 재밌게 보고 있어. 형들끼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 시원이 진짜 많이 컸네. 뭘 많이 커요. 아, 진짜 밴드 무대할 때마다 진짜 개 하남자 XX이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더 남자야. 아, 그 오디션 볼 때 있잖아. 막 시원이 막 벌벌 떨면서. 그치 맞지? 아, 뭘 제가 벌벌 떨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너 진짜 귀여웠는데. 야, 훈아. 어? 야, 기타가 못 살겠으면 몸이라도 줘야 한다니까. 어? 지금 박자 다 틀리잖아. 더 빨리 다시 한다. 지금 X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그냥 내색 기타 해. 내색 기타 안 해요. 야, 뭐야 니? 아, 여기 미술실이 아니었구나. 니 친구야? 아, 밴드를 지원하러 왔구나. 아니, 그게 저 미술실 착각하고. 지원서네 이거. 알라. 딱 보니까 지원서네. 아, 마침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 잘 됐네. 아, 뭐냐. 훈아, 우리 밴드 붙였지. 도망쳐! 그럼 뭐 노래 불러봐. 노래요? 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아, 됐고, 됐고. 바람 좋은데? 근데 다를 줄 아는 악기가 없다고? 아, 그 유튜브 보니까 밴드 중에서 보컬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 야, TJ 노래방이야? 우리가 반죽이야? 아, 그래도 애한테 무슨 스틱을 던져.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오디션 포기하고 해야 돼. 아, 이발 똥개 훈련 시키냐? 아이씨,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나? 아, 됐고 그러면 그냥 합격한 걸로 하고 베이스 해라. 제가 베이스요? 근데 대중 기타가 이 보컬을 하는 건 조금 이게 과분한데. 아 근데 그럼 어떡해. 이미 훈이랑 내가 기타하고. 아 훈이가 딱 내줄 기타 하는 딱인데. 응? 아 내줄 기타 안 해요. 야 훈이야 내줄 기타가 뭐야. 베이스 베이스. 내줄 기타 못 없잖아요. 아 왜 그래. 훈이가 기타 하고 싶대잖아. 우리 공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흔히 뭐 계속 하던 그 전지 훈련을 해야겠네. 살 빼야 되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 점심 굶어야겠네. 기타는 살찌면 문제라니까. 근데 베이스는 살쪄도 되지. 아이 베이스는 살쪄도 되지. 베이스는 뭐 치킨, 뭐 피자, 탕수육 다 먹고 뭐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도 안 해? 아이 뭐 안 해요. 그냥 그렇대. 나가봐. 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그래. 손이는 뭐 이제 새로운 베이스 나타날 때까지 뭐 나랑 운동장 10바퀴씩 뛰어야지 뭐 하루에. 확식도 오늘부터 금지. 아 네 내 주기 탈게요! 베이스 제가 할게요! 제가 베이스 할게요! 하고 싶었다고 내주 기타 싫다고 했잖아요. 베이스 내주 기타 떨래. 아, 너는 근데 여섯 줄 기타로 쳤어도 X는 어차피 못. 오랜만에 밴드 얘기니까 밴드 말 없다. 우리는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베이스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왜 안 하는 줄 알아? 왜 안 해? 원래 X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X를 아니에요.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진짜. 요 왜 우는데요? 우리 시온이 X하고 싶어서.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뭐야? 형이잖아요. 형이 하게 해줘. 아, 형이에요. 형형거리면서 왜 중발 상태? 아, 어디 중발? 그걸 중발이에요. 훈이는 풀발이야. 진짜. 형한테 그런 감정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내가 진짜 누나면 어떡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니 진짜 여자일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걸 봤어요. 네? 내가 그걸 봤다고. 빨리 내가 그걸 봤다고. 근데 선배님들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긴 한데 저희 밴드 동아리 이름은 왜 고추잠자리예요? 우리 시온이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아니 뭐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추가 넷이고 그리고 이게 다 잠자리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취지로 밴드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고추 잠자리야. 그건 선배님만 그런 거고요. 근데 뭐 고추가 왜 넷이에요? 셋이지. 넷인데? 이수 선배 여자잖아요 선배. 아 장난치지 말고요.
시온이 거북이 좋아하나? 거북이요? 아, 그거 하지 마세요. 거북이는 어떻게? 사실 우리가 아. 진짜 엄청 큰 거북이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 여기에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보여줘? 궁금해? 네. 거북아! 놀란다. 거북아! 아, 근데 장난치는 거죠? 어딨지? 아, 저 그냥 안 볼래요, 안 볼래요. 저 안 볼래요. 전 그 거북이가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일 줄은 몰랐죠. 뭐래? 아, 그때 그립긴 하다. 수업 끝나고 모여서 합주도 되게 많이 했는데. 뭐야? 아, 니네들 느꼈냐? 네. 오. 아, 뭐야? 오. 오늘 너무 깔끔한데? 그러니까. 아, 중발이요. 중발이 뭐예요? 중간 발기. 근데 승기는 원래 잘한다 쳐도 시원이 연습 많이 왔네? 형님 저 여기 딱딱해졌습니다. 어, 형한테 너 덕분에 딱딱해졌다. 아 그만해요 그거. 아, 진짜 아니 후디도 오늘 너무 깔끔했는데 뭐야? 어, 연습 많이 왔네? 아 그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개거슬렸는데 오늘 하나도 뭐가 없어. 어제 연습했어? 어어어어 저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다시 잠깐 저 조율 한 번만 다시 네 어 어? 너 소리 안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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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아. 어? 사정 발기 마려우니까 자꾸 생기는데 밴드를 안 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안 해요. 이걸 안 해. 그때 우리 축제 했을 때 그 함성 소리 기억나? 그 한 번 더 했잖아. 그래도 안 해. 다 싸버렸잖아. 지려버렸잖아 그냥. 안 해요. 예전 추억으로 남겨요 좀. 그 추억 중에 그 수빈이가 있었어 그래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근데 그 작사도 결국에 그 수빈이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어? 맞잖아. 아, 그 성진이랑 뭐 네 여사친이랑 뭐 있다고 뭐 들었던 거 같다. 아, 근데 뭐 그래도 다 깨진 거 아니야? 다? 왜 안 꼬셔? 뭐 꼬셔요. 왜 좋아하잖아, 네가. 안 좋아해요. 잘. 안 좋아하는 X가 뭐 선배한테 들이박아? 아니면 X를 하고 싶어? 아 뭔 X예요 또! 이상한 소리예요 자꾸! 아, 너 그래가지고 어? 걔 때문에 삐져가지고 밴드 안 나가는 거냐? 아 뭔 삐져서 밴드를 안 나가요! 선배님도 소문 들었잖아요 걔 불려신 거! 저한테 좋다고 했다가 그 선배한테 갑자기 꼬리 친 거라고요! 네가 봤어? 네? 네가 네 입으로 소문이라며 이거 나한테 확인해봤냐고. 야, 학교에 소문 퍼지는 거 뭐 한 달이면 다 뽀록나는 거 모르냐? 야, 나도 학교에 그 변태 새끼라고 소문났잖아. 그건 맞잖아요. 야, 근데 뭐 걔가 뭐 너 좋다고 한 거 뭐 들었다며 직접. 근데 왜 고백을 안 해?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을 먼저 했어? 아니, 뭔 사정을 먼저 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어쩜 어떻게 뭐 자기 좋다는 이쁜 여자한테 고백을 안 해? 하면 사귈 수 있을까요? 나라면 안 사겨.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조언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야 씨, 나도 없는데 뭘 조언을 해줘. 아 됐어요 그냥 말하지 마.
X같이 생겨서 멋있을 수는 있지. 이 학교에서 멋있을 수 있는 순간이 몇 없다. 그 중에서 가장 멋있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젠지 알아? 언젠지? 학교 축제에서 노래로 찢어 발길 때. 너도 한번 상상해봤을 거 아니야, 옛날에. 마침 내가 이 어제 딱 축제 때 올라가면 좋은 그런 자작곡을 하나 만들었거든. 또 쓰세요? 취미로 하지. 내가 봤을 때 네가 거기다가 가사를 딱 쓰면 맞을 거야. 작사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 넷 중에서 네가 지금 가사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애들 간다 그냥. 나가 나가. 나가. 나도 한 발 빼러가겠어. 아까 이효리 201을 내가 한 발 빼러간다 난. 선배님. 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알았어. 내가 그럼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문자 써. 네. 난 그래도 한 발은 뺄 거야. 뭐야, 시원이 밴드 들은 거 맞네. 아, 뭐 아니 자꾸 씨, 야 선행인들 그렇잖아 지금. 얘는 원래 저랬어. 심한. 뭘 얘? 얘? 뭐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러지 말고 밴드 뭐 하자. 아, 싫어요. 아 밴드 뭐 하자. 아, 안 해요. 아 여기서 하면 진짜. 아, 안 한다니까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밴드 뭐. 休息。